이 부분이 조금 이게 지문들이 이게 뭐가 이게 그런 게 없어. 뭐 인문학적인 게 없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자체가 그거 테마가 그러는 거니까. 파츠 2. 왜? 혹시 엉덩이니? 어 거기 높아. 좀 넓어. 아 그러니까 파츠 이거 소재 자체가 이게 재밌을 수 없는 분이야. 환경 어쩌고 뭐 지구과학 과학 이런 거. 그런 거 없을까? 추리 뭐 이런 거. 애정 로맨스 이런 거.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첫줄력 해줘. 첫줄력 He's another around the world. Coming up with 요거 단어 조금 좋다. Come up with 뭐였어? Come up with 한 단어로 뭐였지 그냥? Think야. Okay, think. 그러니까 Kids and adults around the world. 그래서 지구상의 그런 애들과 어른들이 creative way, 창의적인 방식은 어떤 거냐면 이제 to use less fuel. 그러니까 연료를 좀 덜 쓰는 방식. 오케이? 이런 식이었어. 그럼 첫 줄 이렇게 하면 뻔하지 않겠니? 그냥? 그지? 뭐 한다. 연료를 좀 뭐 한다. 적게 쓴다. 라고 하는 창의적인 생각 하신대. 그지? 뭐 그런, 그 정도지. 에너지를 줄이는 창의적인 방법이 슬슬 기어 나오고 있다. 그치? 좋은 얘기지. 일단 어쨌든 어법 문제, 어법 문제라서 For example, in the slum, Manila, Philippines, people live in tiny shack. 이게 뭐냐, 편차집이야. 편차집인데 여기 보시면 people live in, live in이니까 이거 이건 모르죠. 지은아 이거 live 동사입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live 동사입니까? 아니요. 아니야? 잠깐만. live 이거 동사지. 왜냐면 뒤에 변치사 나왔고 리브인 어디 어디 살다니까. 사람들은 어디 산대? 되게 조그만 편집집이 산대. 그치? 근데 메이드하고 메이커가 있는데 이거는 모르면 이거는 죽방 날려야 돼. 승현아. 네. 메이드냐? 이유는? 이유는? 동사가 아니에요. 어 절대 동사가 아니고 앞에 있는 뭘 꾸며야 돼? Tiny sets. 이걸 꾸며줄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있지. 그러니까 C2 메터 봐. 그러니까 금속의 시트로 만들어진 일단 타이니스에게였죠? 봐? 그러니까 뭐 금속으로 만들어진 판타집에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가난하다 아니면 좀 잘 산다. 가난. 좀 그런 느낌, 그치? Until recently, 최근까지도 The sex was completely dark inside. 완벽하게 뭐였대? 내부가 되게 깜깜한 거야. 깜깜한 거라고, 그치? 근데 Anyone who was too old sick to go outside have to spend every day in darkness. 뭐 간단한 거 같지? 일단 명사 뒤에 후가 나오는 순간 가로 열어주면서 어디까지? 뻔한 거 같지 않냐? 무슨 구문이야 이거? to 하나 뭐 하나? to 구문인 거야. 그치? 그럼 초치어법이니까 아마도 이렇게 해가지고 쑥쑥쑥쑥 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네. 너무나 뭐 하거나 올드하시거나 너무나 뭐 하신 분 sick 아파서 to go outside, 밖에 나가실 수가 없는 분들이야, 그치? 오케이? 없는 사람은 had to spend every day in darkness. darkness, 어둠 속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대, 그치? 그러면은 물어볼까? 은지야, 왜 어둠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지? 왜 어둠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봐봐. 지금 딱 보니까 판자집이야, 판자집. 이제 판자집 사는데, 판자집의 특성이 뭐였어? 일단 되게 뭐가 돼? 어둡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올해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나, 시크 아픈 사람들은 밖에 나가기가 좀 힘든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판자집 자체가 어둠이니까. 왜냐면 밖에 못 나가시니까. 아, 너무 힘들어. 이거 뭐지? 됐어? 봐. 판자집의 문제점 뭐다? 이거 판자집이네? 문제점은 뭐하다? 너무나 뭐하다? 어렵다. 아 어렵다. 여기가 너무 어렵다. 하지만 봤을 때 이제 그건 아프지 않겠지. 하지만 one day 어느 날 그치? 뭐 아이디아스는 사람이야. Who is part of donations called it My Shelter Foundation. 또 보니까 이거 MSF라고 하는 단체 같아. 불려지는 짝짝짝짝 됐지? 그러니까 My Shelter Foundation이 불려지는 어떤 조직의 한 부분이지. 이 사람이 looking at empty pop bottle and had an idea.
일단 확인하자. 이 head라고 하는 거에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이게 후라고 후가 맞으니까 뻔한 거 아닐까? 그치? 앞에 좀 주어인 diaz가 나왔고, 그 다음에 콤마 후가 나왔단 말이지. 그리고 후부터 가로 열어가지고 아마 어디까지 뜨면 끊어주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렇다면 요거는 윤주, 저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야? 아니면 또 끊어주는 자리야? 집중 좀 해봐. 뭐 좀 멍 때리고 있어. 보고? 그니까, 여기 보면, 디아즈 사람 주어 맞지? 그 다음에, 후하고 있으니까 얘는 꾸며주는 거잖아. 그리고 콜리는 당연히 뭘 꾸며주는 거지? 얘를 꾸며주는 거지. 당연히 뭐가 있어? 주어는 있고, 후에서 이렇게 꾸며준 다음에 당연히 무슨 자리였어? 동사 자리. looked at empty pop. but, and had on ideas. pop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야. 지금, 탄산. 팝. 대충 팝이 팝 톡톡 튀는 이런 거. 오케이? 보고 정리 한번 해보자. 지금 위에 주제 나왔어. 뭔가 에너지를 줄이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효율적인 그런 생각이 나왔는데, 일단 보니까 그 필리핀에 있는 그 판잣집의 문제가 뭐였지? 너무나 좀 어두운 거야. 어두운 건데 이 분들이, 그러니까 아프신 분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 나갈 수가 없었었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항상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해결책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나오는지를 쓰고 네모가 채워줘. 이거는 시간 줄게. 다들 피곤한 것 같다. 다들 점점 얼굴도 고삼스러워지고 있어. 고삼스럽다는 얘기는 굉장히 얼굴에서 빛이 나고 피곤기가 없으며 항상 웃고 있으며 인생을 초월한 듯한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 게 고3. 어떤 방법을 썼는지 해서 요약박해줘. 알았지? 시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업시간을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 쓰라고. 저 박스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해서 파악해서 딱딱딱딱 넣고, 그치? 하면 되겠지. 당연한 건데, 그게 좀 쉽진 않지, 롱. 그치? 확인해 봅시다, 일단. Soon around the slum, people were cutting small boat size hole into loop. Inserting a pop bottle with a few teaspoons bleach inside to keep dangerous moles from growing and gluing to bottle into loop. 포인트는 그거 같아. 사람들은 뭐 했었다, 그리고 뭐 했었다, 그리고 뭐 했었다. 그치? 첫 번째는 뭐가 나냐면, cutting small bottle size hole into loop. 판잣집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게 지붕이라 치자. 오, 이번엔 겁나 잘 그렸다. 다 알아보겠는데? 이 지붕이야. 여기다가 뭘 했대? 지붕에다가 보트 사이즈니까 이제 병 크기로 이제 뻥꾸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그치? 됐지? 그리고 루프에다가 보트 사이즈의 홀을 뭐 했대? 잘랐대지. 그리고 people were inserting 뭐 했다? insert 뭐 했어? 껴놓다. 그치? 오케이? 뭐를? 팝 버틀이야. 팝 버틀. 여기를 뭘로 본 거야? 사이다 한마디. 사이다 그런 거. 그런 걸 탁탁 껴놓은 거지. 이렇게 딱딱 사이다. 연체성 사이다. 얘는 코카콜라. 얘는 안 봤어. 얘는 뭐 별거 뭐 이렇게 없냐? 환타 뭐 등등등. 그치? 이렇게 껴놓은 거야. 근데 가르치고 봐. 이게 좀 설명충이야. 설명충이었어. 설명충. 자, 여기서 설명충 등장. A few teaspoons bleach inside to keep dangerous mold from growing. 봐봐, 일단 bleach라고 하는 게 표백제야. 그러니까 약간의 표백제가 이 안에 있는 건데, keep 보이지? keep 목적어 from ing. 그치? 그럼 뭐였어? 일단 위험한 mold가 뭐였어? mold가 많이 났잖아. mold 곰팡이. 가 growing 뭐였어? 일단
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제 회복제가 약간 뜨는 넌 핫보틀이야. 이것을 또 뭐였고 흡입했고 glue the bottle into loop. 그 보틀을 뭐였어? 그 병을 어디랑 루프랑 뭐였대? 글루건 접착했겠다, 그렇지? 됐어? 그럼 이런 거네. 지붕에다가 일단 뭐였어? 일단 잘라가지고 병을 이렇게 넣어 이렇게 표고지 같은 거 넣어가지고 다 넣고 그다음에 이 결합이랑 결합시킨 거지, 그렇지? 오케이? 써는이야. 그래서 갑작스럽게 line to pull down the place. 그래서 어떻게 빛이 이 장소로 pull down 푹 내려올 수 있었다는 거지, 그렇지? 이건 되게 쉬웠어. 위치하고 where 있는데 이거는 뻔한 싸움 아닐까? 명사 뒤에 어쨌든 플레이스도 명사니까 뒤에 주어 하나 동사인데 꺼방하단 말이야. 제 꺼방에 꺼방하면 당연히 위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완전하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였죠? where 되는 거지, 그치? 그럼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고 people had never had lights. 주어도 있고 had never had라고 하는 동사도 있고 right랑 뭐지 목적 다 있지, 그치? 당연히 완벽하니까 정답은 where 쓰는 거고, 그치? 방식은 알겠지? 아, 어떤 방식이야? 구멍 내서 표백제 있는 거 표백제 있는 보트를 잘라서 넣고, 그치? 접착하고, 그치? 그런 거 있지? 자 뭐야? 지붕에 탄산음료병을 넣고 접착했다. 주제는 create a way to use this water. 이렇게지? 별거 없어?